안녕하십니까. 소천법문 108자재어 한 꼭지 살펴보겠습니다. 36번째, 힘든 일을 맡는 자는 반드시 원망을 감내해야 하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원망의 말 아래에는 자비인욕이 있고, 비판의 가운데는 금목이 숨어 있다. 이랬습니다. 스님은 큰 불사를 하시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셨고, 일을 하다 보면은,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망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 보고 아마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고 직면하게 된다.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하고 직면하게 된다. 원망도 듣게 되고 비판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불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소화하시기를 원망하는 말 안에는 자비인욕이 있다. 자비인욕이 아니고는 그 원망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또 그 비판을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비판 가운데는 금옥이 숨어 있다. 금과 옥이 숨어 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 일에 임하며 인연에 따라 봉헌하여라.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해내고 또 인연 따라서 봉헌하라.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받들어라. 다 부처님 일이고 중생을 위한 일이고 불법을 위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 따라서 봉헌해라. 아무리 좋은 목적, 큰 원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인연에 위배되거나 인연과 맞지 않으면은 그건 또 불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째, 제가 이제 이 108자재를 만나서 깜짝 놀라면서, 이 스님은 참으로 불법의 이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책 하나만 알았지, 그 성음 스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금방스럽게도, 이 스님은 참 불법을 제대로 아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계기가 뭔가 하니, 38번째, 성공의 삼박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성공의 삼박자란, 인연에 순응하며 하여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의 삼박자, 인연에 순응하여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건 뭐 아무리 예, 부연 설명해도 부족한 넘치지 않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인연에 순응해야 되죠. 수순 인연, 인연에 순응해야 되고 모든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무조건 인연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연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인연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불사를 하는 일이나 인연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인연을 창조해야 됩니다. 인연에는 인연론은 운명론하고 다른 점이 바로 자기의 그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연을 창조해야 됩니다.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원력으로서.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인연을 창조하는 것. 창조하면 창조가 되어집니다.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와 인연이 주어지면 포착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창조하되, 아직 여물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네요. 39번째. 기회와 인연이 주어지면은 어떤 일이든지 포착하고, 아무리
참 뜻이 좋은 불사라 하더라도 기회와 인연이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창조해야 됩니다. 스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본래부터 복을 지니고 오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 늘 복을 많이 받고 많이 짓고 복을 배양하고 당신의 말씀처럼 복을 짓고 배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큰 불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어지지 않은 복을 말하자면은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구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렇더라도 결국은 하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아 이것은 아직까지 내 복으로서 내 능력으로서 내 법력으로서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무리하게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큰 불사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얼마나 많이 봉착했겠습니까? 많이 그런 그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 아닌 포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것은 아직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가 여물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창조 수, 그 구하지도 않고 그쯤에서 또 때를 기다리고 또 당신 이제 복을 더 짓고 하는 그런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큰 교육 불사를 특히 승려 교육 불사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큰 불사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칠 수 있어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